문턱 없는 기초 논리학 5강 타당한 추론 규칙 사흘.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기초 논리학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면 없애기와 이면 넣기를 다룰 겁니다. 이면 없애기는 아, 전제의 이면을 없애서 결론을 만드는 추론 규칙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죠. 반대로 이면 넣기는 전제에 없던 이면을 넣어서 결론을 만드는 추론 규칙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고요. 맞습니다. 다만 앞서 배웠던 추론 규칙들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이면 없애기는 이면 앞말 없애기와 이면 뒷말 없애기 둘로 나뉩니다. 먼저 이면 앞말 없애기. 이해왕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린다면 PCR 검사 시 양성이 나온다 라는 전제와 이해왕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렸다 라는 전제로부터 이해왕 선생님의 PCR 검사 시 양성이 나온다 라는 결론을 타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죠? 이처럼 전제의 이면 문장과 이면 앞말이 함께 있으면 이면 뒷말을 결론으로 타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쉽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결혼하자고 할 것이다.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자, 이 두 문장으로부터 어떤 결론이 도출되죠? 네, 이면 앞말 없애기를 통해 그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결혼하자고 할 것이다 가 도출됩니다. 정리하자면 전제 기억이면 니은과 전제 기억으로부터 결론 니은을 이끌어내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를 보증해주는 추론 규칙을 이면 없애기 중에서 이면 앞말 없애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면 뒷말 없애기를 배울 텐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해왕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린다면 PCR 검사 시 양성이 나온다 라는 전제와 이해왕 선생님은 PCR 검사 시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 라는 전제로부터 이해왕 선생님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는 결론을 타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죠. 이처럼 전제의 이면 문장과 이면 뒷말의 부정문이 함께 있으면 이면 앞말의 부정문을 결론으로 타당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역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갑이 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갑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을에게 결혼하자고 할 것이다. 갑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을에게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다. 자, 이 두 문장으로부터 어떤 결론이 도출되죠? 네, 이면 뒷말 없애기를 통해 갑은 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가 도출됩니다. 정리하자면 전제 기억이면 니은과 전제 니은의 부정문으로부터 결론 기억의 부정문을 이끌어내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를 보증해주는 추론 규칙을 이면 없애기 중에서 이면 뒷말 없애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면 넣기를 배울 텐데 일상에서 많이 쓰는 추론이에요. 추론 A. 이 귤은 달거나 시다. 이 귤은 달지 않다. 따라서 이 귤은 시다. 추론 B. 이 귤은 달거나 시다. 따라서 이 귤이 달지 않다면 이 귤은 시다. 추론 A에 어떤 추론 규칙이 쓰였죠? 추론 A. 이 귤은 달거나 시다. 이 귤은 달지 않다. 따라서 이 귤은 시다. 네, 이거나 없애기가 쓰였어요. 그런데 추론 A가 타당하면 당연히 추론 B도 타당할 것 같아요. 추론 B 다시 볼게요. 이 귤은 달거나 시다. 따라서 이 귤이 달지 않다면 이 귤은 시다. 추론 A와 비교했을 때 뭐가 바뀌었죠? 타당한 추론 A의 전제 이 귤은 달지 않다를 빼서 결론에 이면 앞말로 넣었죠. 정리하자면 전제 기억, 전제 니은으로부터 결론 디귿이 타당하게 도출된다면 전제 기억으로부터 결론 니은이면 디귿을 이끌어내는 것도 타당합니다. 이를 보증해주는 규칙을 이면 넣기라고 합니다. 예문은 쉬웠는데 기호로 정리하니까 조금 어렵나요? 그래서 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 추론을 추론 C라고 하겠습니다. 추론 C. 갑이 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갑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을에게 청혼할 것이다. 갑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을에게 청혼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은 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엔 어떤 추론 규칙이 쓰였죠? 네, 이면 뒷말 없애기입니다.
따라서 타당한 추론이고요. 이 추론이 타당하기 때문에 갑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을에게 청혼하지 않았다를 전제해서 빼서 결론의 이면 앞말로 만든 추론도 타당합니다. 이 추론을 추론 D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추론 D. 갑이 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갑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을에게 청혼할 것이다. 따라서 갑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을에게 청혼하지 않는다면 갑은 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제 기억, 전제 니은으로부터 결론 디귿이 타당하게 도출된다면 전제 기억으로부터 결론 니은이면 디귿을 이끌어내는 것도 타당합니다. 이를 보증해주는 규칙을 이면 넣기라고 하고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해봤던 가정적 추론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논리학자들이 이런 상식적 추론을 이면 넣기라는 형식적 틀로 명확하게 정리했을 뿐이에요. 곰곰이 음미해보시고 스스로 예문도 만들어보시고 그래도 헷갈린다면 이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시면서 또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모순에 대해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